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광복 74주년인 오늘 대구와 경상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은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100에서 200mm를 예상합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8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에는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5시쯤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의 한 화훼농가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77살 A씨가 숨졌고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억지를 쓴다면서 일본은 무역 규제를 시작했고 한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상징과 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사회 편을 보내드립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양심 세력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촛불 집회를 열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문구들이 적힌 옷을 차려입고 한국 강제 점령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도 거침없이 합니다. 일본人がそれを言い始めたってことですわね。 それに対して気悪いんですよ、こっちは。それも含めて気悪いんですよ。きちんと、韓国では多分なかなか資料だとかが揃わないでしょうけど、日本人がひどい、もうひどいことばっかりやってたわけではなくて、本当に貧しい人たちが仕方なくその時は家族を食べさせなきゃいけなかったし。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대가 나타나자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며 자기들 구호를 격렬하게 외칩니다. 경찰이 직접적인 충돌을 제재하면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합의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적인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아베 정권이 추진을 하는 헌법 개혁에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한일 합의에 찬성을 하거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을 하거나 물론 한일 위안부 협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それのどのようなことが望ま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当事者である女性たちに一言も相談しないで、あるいは具体的な内容を相談しないで、国家間で決め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人権侵害を受けた女性たちの被害回復の手続きとして 맞지가っている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미흡하나마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잘못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구제금도 책임에 대한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일본という国がその植民地支配そしてその後の侵略戦争の中で日本軍の性奴隷にされた女性たちに何をしてしまったのか
どういう被害を与えたのかということを認める、ありのままに認めるということなく、ここまで来ていることです。20여년이지난지금일본사회는본호담화조차도왜곡된사실을바탕으로이루어진잘못된조치라면서위안부문제의책임을전면부정하는쪽으로퇴행하고있습니다. MBC 뉴스신병철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맞아 대구시는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갖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타종 행사를 갖습니다. 동성로 야배 무대에서는 태극기 플래시 모브이 열립니다.경상북도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천여명이모여서경축식을갖고3.1운동과임시정부수립100주년상징물제막식을가질예정입니다.독도에서는광복절과 3.1 운동100주년을기념하는대규모태극기퍼포먼스와태권도시범플래시모브을펼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